놀랍고 재밌고 신선한 토크쇼 어메이징 폰 앤 프레쉬 토크쇼 어프라 스프리쇼 레인 젤러먼 웰컴 웰컴 미쿡엔 어프라 윈프리 목독엔 은프라 스프리 네. 오늘 초대손님 소개해 주시죠. 역대 최고의 남매죠. 천재입니다. 참 잘 컸어 그냥. 우리 찬혁이랑 우리 수연이 어? 악동 뮤지션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유후! 웰컴! 안녕하세요. 악동 뮤지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또 한 명 남았잖아요. 예, 예. 자, 우리 SE 엔터테인먼트 송은이의 기획사죠. SE 엔터테인먼트의 낯가림의 귀재 연습생 김수용 씨도 함께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러버덕 김수용입니다. 꽥꽥꽥꽥. 아니 어떻게 악동 뮤지션과는 약간 친분이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아 오늘 실물로 네. 처음 보죠. 처음. 네. 아 귀엽네요. 네. 너무 귀엽죠. 아, 귀여워요. 네. 사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네. 제가 이제 대화를 좀 시도를 하면서 네. 우리 두 분께 여쭤봤어요. 이 김수용 아저씨의 개그를 본 적이 있느냐? 때 우리 그 차렷군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죠. 뭐라고요? 예, 그 많이는 보지 못했는데 무서운 개그. 예, 무서운 개그. 무섭 아재 네. 표정을 좀 무섭게 하시고 하시잖아요. 네네. 네. 근데 그게 세상 밝은 표정. 기분 좋을 때. 아, 제일 기분 좋은 거예요. 아 정말요? 아, 네. 아 그거 오해 좀 많이 봤죠. 네. 네. 지금 표정도 한번 보세요. 어떤 거 같아요? 따뜻하시네요. 이제 제대로 볼 줄 아시는 거예요. 네. 아 그렇구나. 네. 이제 제대로 볼 줄 아시는 거예요. 오늘 뭐. 야, 오늘 생애 최고의 날이죠? 아 최고죠. 예, 악동 네. 뮤지션 보고. 아 그럼요. 아, 네. 네. 예. 일단 사인 좀 부탁해요. 아, 네. 항상 부탁드립니다. 연예인들한테 사인을 받아주시는 분. 아, 네. 네. 사인 모으는 게 취미시죠? 네. 시대에다. 아, 알겠습니다. 아, 네. 야, 우리 악동 뮤지션 네. 진짜 너무 너무 부르고 싶었고 모시고 싶고. 아빠 미소 계속 짓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예, 예. 네. 예, 예. 사실 저희가 그 언니네 라디오에서 5월 한 동안에 라이브를 좀 하자 이런 그렇죠. 얘기가 나왔을 때 네. 제가 첫 번째 추천이 좀 악동 뮤지션을 꼭 모셔다오. 아 네. 정말요? 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소은 씨가 너무 친하다고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 네 친해요. 네.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겠다고. 아니 그게 아니라. 번호를 알고 있다. 아니 휴대폰을 놔두고 왔다 그러고. 아, 또 해봐라 그랬더니 휴대폰에 뭐 갑자기 이게 다 뭐 이렇게 예. 지워졌다 뭐 이런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. 알고 있다. 아니 누구랑 친한 거예요? 아 송은 선배님이랑 굉장히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네 친했어요. 찬혁군이 친한 거예요? 아니요, 저희 둘 다. 네, 네. 둘 다 친해요? 네, 네. 확실합니까? 아, 맞아요. 그럼 너무 고맙다. 애들이 착하네. 따뜻하다. 애들 잘 키웠어. 어른 민망할까 봐. 애들이 잘 컸어요. 따뜻한 애들입니다. 한 두 번 봤거든요. 송은 씨가 전화 한번 봤습니까? 안 봤습니까? 전화를 사실 안 해봐가지고. 그죠? 이거 안 친한 거잖아. 아니, 근데 메시지는 그, 네, 메시지는 했었습니다. 그렇죠. 예. 저도 어려워가지고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. 네. 음악 잘하는 애들은 어려워요. 아유, 아유. 이런 애들은 좀 어렵더라. 네. 아니요, 아니 말할 때는 편해. 근데 네. 얘들이 노래 한 곡을 부르고 나서부터 어려워져. 아. 맞아요. 그러니까. 애들이 기본적으로, 뭐, 네. 누나, 저기, 공연 보러 오세요. 네. 아이, 귀찮아. 알았어. 시간 빼서 갈게. 갔어. 갔는데, 그 공연을 보고 나서 꼭 나중에 그, 대기실을 오세요 했는데 못 네. 가겠더라고요. 어려워서. 네. 아니 왜? 왜 왜죠? 이번에 그 사춘기 상 앨범 나왔을 때도 찾아서 네. 아꼈다가 들었잖아요. 예, 뭘 아껴요? 네? 네. 나오자마자 앨범 공개됐을 때 그 시간에 박소연 씨처럼. 네네. 네. 네. 아, 그렇게 들었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무튼 어려운. 아니 너무 잘해서 음악 너무 잘하니까 너무 위대해 보이는 커 보이는 거 같아요. 아니, 아니 그래서, 근데 그래서. 사춘기잖아요. 그 앨범의 네? 타이틀이. 근데 그 앨범이 사춘기인데 이제. 찬혁군은 사실 사춘기 지난 거 아닙니까? 네, 지났죠. 저는 지난 지 좀 돼서 이제 21살이고 네. 어른 된 지도 이제 1년이 넘었고 네. 수연이가 사춘기를 막 지났죠. 아, 지났어요? 네, 지났죠. 그럼. 사춘기 때 좀 동생이 힘들었어요? 오빠 입장에서? 무슨 짓을 했어요? 사춘기가 아니어도 힘들죠, 동생은. 근데 마침 정답이다, 정답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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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침 그 사춘기랑 다이어트랑 좀 겹쳐가지고 아 최악이네요. 네, 최악이었네. 다이어트 하나만 가도 진짜 최악인데 네. 네. 많이 예민했죠. 아, 무슨 짓을 하던가요? 네. 예를 들어 전에 없던 행동은 어떤 게 있었어요? 저 음식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졌어요. 원래 좀 민감했거든요. 약간 음악보다 음식을 사랑하는 아이라 우리 건데? 네, 네. 그때 뭐 음식 같은 걸 제가 수연이가 못 먹는 걸 제가 앞에서 먹고 있으면은 네. 화를 내는구나. 네, 표정이 정말 종이처럼 일그러졌어요. 아, 구겨진 종이처럼. 네네. 뭘 못 먹어요?
아니 이제 몸매 관리 다 못 네. 먹죠. 다이어트 지금도 때문에. 하고 있어요? 근데 지금은 이제 활동이 많으니까 네. 이런 활동 양이 운동이 되니까 먹을 건 이제 조금씩 먹고 있는데 네. 그 당시에는 너무 막 치킨이랑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두 가지죠. 라면 냄새 풍기면 안 되죠. 네, 라면 냄새 정말 풍기면 안 되는데. 그거는 에이, 매너가 없는 거다 진짜 오빠가. 아, 저는 또 먹어야 먹지. 이게 어깨도 생겨야 되고 이제, 네. 네. 운동을 하기 위해서. 라면을 먹냐고. 그건 핑계예요. 라면은 몸에 안 좋잖아요. 야, 라면은 그렇죠. 근데 라면은 몸에 안 좋진 않아요. 야식은 아, 양고기가 네. 최고죠. 예? 아, 그래요? 양고기. 양고기요? 갑자기요? 김수진 너무 뜬금없이 지금 아니 어려서 몽골 생각하면서 아~ 네. 양고기 아~ 네. 허럭 많이 먹으세요? 허럭 아, 허럭, 허럭 저는 잘 못 먹어요. 아 그래요? 네. 네. 그 전통식 양고기 찜 같은 네네. 건데 맞아요 맞아요. 그건 쉽지 않겠네요. 네 저는 좀 쉽지 않았어요. 예. 아, 김수진 씨 몽골 가보셨습니까? 아니요 가보진 않았어요. 근데 뭐 외모는 거의 몽골 사람하고 비슷하죠. 진짜 징기스칸 장군이 그렇죠. 네. 정말 네. 지금 계시다면 뭐 쿠빌라이 칸 그렇죠. 네, 징기스칸. 지금 수현 양이 네. 빵 터졌어요. 얼굴을 네. 보자마자 네. 진짜요? 아니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. 그 말씀하시니까 네. 갑자기 아 그래요? 네. 약간 몽골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? 네, 네 약간 조금 그런 느낌 같아요. 아니 김수현 씨가 굉장히 그 몽골에 가면 몽골 사람 같고 또 뭐 아랍 쪽 가면 아랍 사람 같고 다 어디 가든 어디 가든 천의 얼굴 천의 얼굴 사람이에요. 그렇죠. 아, 그렇죠. 예, 예. 네. 네. 와, 좋아하시네요. 네. 네. 자, 병검이죠. 일명. 제 얼굴은. 병검 얼굴. 병검. 네. 네네네. 싹싹 바뀌죠. 네. 아, 그러니까 오늘 이발도 하고 오셨네요. 네네. 아, 투블럭 좀 해줬습니다. 연예인 머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. 네. 네. 투블럭. 투블럭. 네. 아, 여기 옆에 투블럭 한 거예요? 네. 뜯긴 게 아니에요. 뜯긴 줄 알았어요. 아니야, 투블럭. 투블럭. 아내한테 네. 잘못해서 뜯긴 줄. 네. 주행이? 2년 전. 아, 2년 전이요? 아, 아닌가요? 네. 네. 모르겠어요. 네. 네. 최근에 접하셨나봐요, 투블럭. 네.